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께 몇 군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수마을 백사강 쪽에, 백사강 쪽에서 용궁사 가는 길입니다. 자, 지금 저 위에 보면은, 도구에 차를 대놔놓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봐야 한 2분 정도 차 대놔놓고 내려오면 한 2분 정도 되면은 백사장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주로 봄에 참가자미를 하고, 참가자미하고 도다리하고 두 종류를 보고 낚시 참 많이 도둑는다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좀 요 자리를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면은 갯바위가 하나 보이시죠? 이 갯바위에서 도다리가 40 한 8 정도 나왔던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가 올 봄에 해서 그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낚싯도 탐방을 하다가 본게는 다른 사람이 잡은 거, 출자가 없어서. 근데 사진 찍어난 거는 아마 제가 보관대가 있을 거예요. 자가 없어가지고 자를 재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쭉 갯바위 보였었는데, 갯바위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갯바위 지금 요 앞에 갈대 때문에 지금 다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갯바위가 전부 다 시작되는 곳이 있죠. 전부 다 도다리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봄에 되면. 자, 1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자, 2부 영상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공수마을 쪽으로 애동용궁사에서 가는 쪽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포인트를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원투 자리로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볼까. 원투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 각도를 조금 돌려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원투 자리로서는. 원투 자리로서 제가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찍 낚시도 꽤 합니다. 여기서 첫째는 갯바위에 안정하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서지는 못하고 원투를 한다 이러면은 서로가 자리를 좀 넓게 사용한다 그런다면은 한 5명, 좀 좁게 사용한다 그런다면은 한 10명 이상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투 자리로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촬영을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돌아다니는 포인트를 지금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이 자리는 용궁사강 쪽입니다. 용궁사강. 이 자리는 원투 자리. 제가 앞에 나가서 카메라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 원투 자리입니다. 원투 자리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 볼 거예요. 자, 저 자리가 완전 편편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완전히 원투 자리로서는 진짜 1급 포인트 눈에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 자리에서는 원투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다음에 저 자리에서 제가 원투를 해서 무슨 부위가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앞에 나가서 제가 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산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시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신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원투 자리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다른 포인트, 이번에는 찌다시 포인트 가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자, 찌낚시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 다시. 안녕하세요. 동경의 전명현입니다. 오늘 지금 경제 공 저게 영동사적으로 가면 계속해서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자리는 찌낚시 포인트입니다. 요 자리는 한 3명 내지 안다운 가치가 있는 낚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파도가 조금 세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물이 좀 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물 같으면, 이런 파도 같으면은 제가 마스크를 가져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오버해. 참, 물이 오늘은 좀 탐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가? 여기는 감성돈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 안에 지금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 자리는 몽끈니가거든요. 저 바위 가서는 몽끈니가입니다. 자, 좀 다른데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 안 보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찌낚하는 사람 보이죠? 그쵸? 요게 전부 다 찌낚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찌낚시 포인트와 원투 하는 곳으로, 제가 지금 사람들 낚시를 많이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낚시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 자리는 원투 낚시와 백예동 자리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내려가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지금은 고기 촬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10자리에서는 오늘 아침에 대기돔이 나왔답니다. 고기 촬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이렇게. 이 자리는, 포인트는 찌낚시와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원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원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가 조금 움직거려서 죄송합니다. 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가 놓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지금 파도가 저래 딱 깨져가지고 있는 두 자리가, 지금 파도가 저래 딱 깨지는 두 자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포인트는 해동 용궁사 가는 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용궁사 낚시터입니다. 용궁사 넙덕바이 낚시터입니다. 오늘 여기 촬영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포인트 소개 삼아. 이런 식으로 와봤는데, 저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저 자리는 딱 숭어 포인트거든요. 숭어 포인트, 학꽁치 포인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는 지금 오늘 딱 한 사람 들어와가 있네요. 저 사람 한번 줌을 좀 당겨 볼까요, 여러분? 좀 자는 거. 자, 여러분들 줌을 좀 당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줌을 놓겠습니다. 줌을 놓고 한 몇 군데 좀 돌아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바람 소리 들어가도 조금 이해를 좀 하십시오. 오늘 마이크를 모르고 못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넙덕바입니다. 넙덕바이. 용궁사에서 내려오는 와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보이시죠? 어디로 내려오는 거.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사람 관리 간 자리가 저기 보면은 저기 물이 빠질 때는 지금 이럴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건닉하는 거, 건닉하는 거, 저 보여드릴게요. 건닉하는 자리가, 20포인트 건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 줌을 놓겠습니다. 요, 건닉하선에는, 이렇게, 잘 아시겠죠?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촬영이 지금 안 되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자, 여러분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한번 더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지금 포인트를 몇 군데나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짤막짤막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나 해동용궁사입니다. 해동용궁사에서, 자, 여러분들 앞에 조금 나가서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 바위를 건너가고 싶다면, 여기 지금 현재 촬영하는 자리는 이렇게 단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절로는 뛰지 말아 주십시오. 자, 저 자리 건너가는, 저 자리 건너가려고 하면, 지금, 제가 멀리 지금 촬영하고 있죠. 자, 절로 가면 한 발만 뛰면은 갈 수는 있습니다. 대단한 위험한 자리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 절로 건너 갔을 때는 절로 건너 갔을 때는 첫째도 안전해, 둘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안락을 하십시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락을 해놨고 그래 했습니다. 자, 안락입니다. 자, 이렇게 보에트가 내려가면은 요게 무슨 곡이 나온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철마다 다 틀리고 뭐 곡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래 삼기네. 자, 걔네 안 나오면서 무슨 곡이 포인트 자리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 낚시터 소개만 할 뿐이지 제가 다녔던 곳은, 좀 재미를 봤던 곳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멀리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분 줌을 좀 당겨 볼까요? 자, 자, 여러분들 화면 상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지금 한 사람 보이시죠? 자, 줌을 놓겠습니다. 자, 요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은 굉장히 포인트는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용궁사 쪽에도 이렇게 낚시를 많이 들어오는데, 낚시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원토 찌낚시. 그런데 제가 여기 낚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낚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거는 찌낚시를 주로 많이 하죠. 막대찌 채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구멍찌 채비는 많이 안 해도 막대찌 채비는 주로 많이 합니다. 참, 이 자리에서 진짜 손맛은 많이 반 자리인데. 자. 여러분들. 자, 좀 보이도록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 자, 여러분들 줌을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줌에 지금 줌 당기면은 좀 들어올라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보면은 바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힘들 게 없습니다. 자, 줌을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낚시 를 지금 몇 군데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을 해보고 뭐 제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낚시를 많이 해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소개를 시키면서 거기 어종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괜히 내가 어느 날 때 뭐를 잡았는데 어느 때 뭐를 잡았는데 라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영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를 잡았습니다, 뭐 간성돔을 잡았습니다, 병해돔을 잡았습니다 라고 했더라면은 여러분들 찾아가겠죠, 포인트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고기가 안 나온다 하면은 저한테 뭐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자제 좀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제가 포인트만 소개시킬 뿐이지 제가 낚시터 다니면서 해봤던 곳에서는 안 해본 곳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는 자 지금 오늘 짤막짤막하게 해서 여러 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다 붙이게 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